아틱에서 일체형 수냉 쿨러와 쿨링팬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알틱에서 협찬받아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리퀴드 프리저 3360 3열 일체형 수냉 쿨러 결합 영상입니다. 워터블럭 3열 쿨링팬 날개가 돌아갈 때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CPU의 발열을 잡기에 아주 믿음직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립 부품들입니다. 스플릿 커넥터는 3개의 단자를 연결해줘야 합니다. 반면 올인원 커넥터는 하나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 2개의 커넥터 중에 원하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운팅 클립 AMD CPU에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사들. 이건 인텔 CPU에 사용하는 컨택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서멀 컴파운드 0.8g. 이제 컴퓨터 해체. 제가 꽤 큰 PC 케이스를 사용 중인데 불구하고 라디에이터의 크기가 워낙 거대하네요. 라디에이터의 두께는 3.8mm입니다. 아틱의 제품. 설명서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스에 QR코드나 온라인 검색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조립하는 모습을 움짤로 만들어 놓아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게다가 조립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여줘요. 이제 결합 시작. 우선 메인보드 백플레이트를 CPU 밑에 잘 깔아줍니다. 나사 구멍들이 생깁니다. 나사들을 챙겨줍니다. 마운팅 클립을 놓고 나사로 결합합니다. 자세한 조립 방법은 제품 조립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리퀴드 프리저 3360의 펌프를 확인합니다. 옆면에 하얀색 단자가 있어요. 커넥터와 연결합니다. 선을 정리해줍니다.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CPU에 서멀 컴파운드 바르기. 워터블럭 연결. 스티커 제거. 워터블럭의 뚜껑 결합합니다. 자석으로 착싹 달라붙습니다. 이제 믿음직스러운 라디에이터 위치를 잡아서 결합합니다. 이번엔 단자, 커넥터 연결. 컴퓨터 조립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색합니다. 아래 글에 검색 페이지 링크 적어둘게요. 각자의 메인보드 설명서를 찾아보면 CPU 팬, 펌프 등 단자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시 조립. 그리고 아틱 P12 프로 쿨링팬입니다. 짧은 나사 4개가 함께 들어있어요. 쿨링팬의 옆면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면에서 지지대가 있는 면으로 공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지지대가 있는 면을 뒷면으로 해서 결합해줍니다. 특히 앞면에서는 일체형 수냉 쿨러에 라디에이터 팬과 함께 결합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긴 나사를 사용해서 조립했습니다. 거대한 라디에이터와 많은 수의 쿨링팬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만약 일체형 수냉 쿨러 교체 후에 오히려 팬 소리가 커졌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이오스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 컴퓨터를 다시 켭니다. 컴퓨터가 켜질 때 DL 또는 F2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이오스 설정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른 바이오스 화면이 등장합니다. 팬 속도 조절하는 버튼을 확인한 후 그곳에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선택 항목을 보면 CPU 팬, CHA1 팬, CHA2 팬 이렇게 있습니다. CPU 수냉 쿨러는 CPU 팬에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CPU 팬의 값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앞으로는 아틱 B12 프로 쿨링팬을 다양한 조립에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